아, 애들이 왜 이렇게 예민해져가지고, 그말 한마디 한거 가지고, 선생 하나를 잡네. 뭐 10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나는 정관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임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취방으로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가서 추행을 했어요. 심각하게. 네. 저희가 먼저 한건 뭐냐면 법률전을 하겠다. 학교나 뭐 교사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을 상대해야 되고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 개인이 그 조사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좀 위축되죠. 위축되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무료 법률전 하자. 근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네요. 나는 정관 수술을 해서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 임신이 안 된다. 애들한테 그렇죠. 당사자 아이가 몇 살쯤 됐어요? 중학생이죠, 당시에는. 뭐 전쟁 나면 니들은 위안부야.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시대가 좋아서 너희들 공부하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안 그러면 위안부야. 이거 굉장히 오래된 그럼요. 교정이었죠? 학부모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8년 전에 그 네. 교사한테 당했던 성추행. 그러니까 자취방으로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가서 학생의 속옷을 벗기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나랑 성관계를 하자는 둥 이렇게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 성추행을 하고 1년간이죠. 그래서 뭐 천여박이 다 보인다. 8년 후에 도저히 그 트라우마를 견딜 수 없고 또 지금 그 학교에서 생물교사로 계속 있는 이 교사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걸 공론화했는데 학교가 나서서 교육청에 나서서 그 교사를 징계해야죠. 되죠. 근데 피해자가 고발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피해자가 고발을 해야 된다는 교육청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학생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미 사안이 자기네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에 그 8년 동안이죠, 이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그 교사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목에 반창고는 키스마크니까 떼어라. 여자들 생리기간엔 남자와 성관계로 해도 생리가 일시적으로 멈춰서 해도 된다. 가해교사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이거든요. 그럼 3년 뒤에는 할수 있다는 겁니다. 3년 후에는 학원 선생님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도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 사람 또 항소를 했어요, 이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당사자가 아니라서 고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동폭력으로 보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3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감사를 교육청에서 나갔을 때이 학교로 이 학생의 케이스를 감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알게 된게 지금 2017년에 이 학교에서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알게 된 거예요. 정교사는 지금 성추행 해임, 그리고 한명 기간제 교사는 그 중학생, 재학생과 성관계를 했어요. 그 학교의 그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죠. 학교에서는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죠. 넌 무슨 밤장사 하러 가니? 네? 밤장사 하러 가니? 애한테요? 네. 그리고 창녀, 뭐 돼지든 민심 모독을 하고. 교육청이 전수 결과 했을 때 186명이 성폭력 피해 진술을 했어요. 성적 접촉, 행동 발언. 아까 이제 말만 한거 아니고요. 교복 치마 속에 이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꼬집거나 볼을 깨물거나 입술 및 볼에 키스를 하거나 이런 이제 교사들. 한 선생님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그 8월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학원이 교원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가해교사 18명을 징계를 하는데요. 18명이요? 파면 1명, 해명 1명,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 그럼 경고 9명 선생님 수업 계속 하시겠네요?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죠. 저희가 피해 학생 수, 가해 교사 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뭐, 그쵸. 감사 결과, 특별 감사 내용을 전 오픈해달라. 근데 왜안 알려주는 겁니까? 그게 거기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민단체나 학부모님으로 요구했을 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선별적으로만 알려주기도 하고요. 공론화를 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초동 대치를 해야 되잖아요.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은 매뉴얼을 뭐 알려주던가. 학생들은 그게 이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입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도 알 수 없어요.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동안 기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학교는 그렇죠.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안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학생들과도 분리를 시켜야죠. 그런 교사를 어떻게 그렇죠. 계속 학생들을 다 가르치게 놔두는 거는 정말 상식밖에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저는 미디어에서도 미디어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육청 쪽에 가서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취재를 해주셨으면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네. 시민들은 기사가 아니면 다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